문제의 장애인 시설은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지면 새로 시설을 찾아야 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곧바로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발달장애 자녀를 둔 A씨는 이번 인천 장애인 시설 사건으로 새 시설을 찾을 생각에 한숨만 나옵니다. 다른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떠돌이 개처럼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문을 닫는다 하면 진짜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이제 둘이 진짜 이 세상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인 장애인을 맡길 수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생계와 돌봄을 병행해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724개, 이용 중인 장애인은 12,000명. 이 중 83%인 약 1만 명은 스스로 자립이 힘든 발달 장애인들인데 18만 명에 달하는 전국 성인 발달 장애인 수에 비해 수용 인원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 7분이 있어요. 저희 정원이 12분이에요. 대기자가 있으니까 더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2년, 3년 기다린 거 이제. 시설 상당수는 민간에서 공간을 구하면 지자체가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해 운영하는데 비싼 임대료와 주민들의 장애인 혐오 때문에 시작조차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설 한 곳이 사라지기라도 하면 말 그대로 시설 찾기 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력화 공간이에요. 그게 해결이 된 다음에 뭐 지금 말하는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환경 개선들이 이제 서구 유럽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시설에서 가혹행위를 당해도 섣불리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란 지적입니다. SBS 정준호입니다.